강해신의 오늘의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의 국제적인 시각을 간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수주의와 인종, 종교차별은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은 10월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 힐러리 클린턴 후보 선거 캠페인을 하는 일정을 잡고 모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투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선거 유세에서 뉴욕 폭발 사건 용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변호사가 선임되는 게 못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오 코모 뉴욕 주지사는 트럼프의 이런 주장을 비난합니다. 살인 시도 혐의로 기소된 뉴욕 폭발 사건 용의자의 노트북에는 보스턴 마라톤 폭발 범인과 미국에서 태어난 이슬람 종교 리더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탄도탄 미사일로 여기는 로켓 발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북한이 홍수 피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도 한국은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미국 언론도 전합니다. 무리한 성과 목표를 잡아 가짜 어카운트를 남발한 웰스파고 은행 관계자가 오늘 의회 청문회에 나갑니다. USA Today는 사설에서 2008년 금융계의 탐욕이 이어지는 증거라고 비난합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사회에서 종교의 경제적 가치가 애플과 구글 등 탑10 테크놀로지 회사의 매출보다 많습니다. 아픈 애완동물을 위해 어느 정도의 돈을 쓰시겠습니까? LA타임스에 실린 이 문제로 고민한 작가의 글 제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 UN에서 마지막 그 연설을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이제 그 마지막 연설이었습니다. 오늘 인간이 그 신뢰를 여러 방면에서 잃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부도 그 정부 지도자들도 여러 가지 그 정부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얘기도 했고 지난 8년 동안에 이제 본인이 이루어놓은 업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 행정부로서의 그 세계에 관한 이상이기도 하고 또 미국의 어떤 그 캐릭터를 이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란과의 핵협상 같은 것을 무력이 아닌 그 평화적으로 해결한 것 그리고 이제 또 쿠바 문제, 미얀마 문제, 협력이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했고 국가라든가 나이, 종교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분열이 아니라 어떠한 그 단합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시각이라든가 선거 캠페인 동안에 해왔었던 말 내지는 공약 같은 것을 비난한 것의 시작은 어떤 그 국제적인 그 세계화 경제에 있어서의 그런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화 그 경제 세계화에 있어서는 성과를 봐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글로벌 그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수억 명의 삶이 더 나아졌다는 것.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화의 코스도 일부분 교정할 필요는 있지만 예를 들면은 제조업 같은 것이 사라진 것 같은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그 자국의 이익만을 강조하면서 어떤 그 민족주의라고 할까요? 국수주의라고 할까요?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시대를 그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서로 그 공유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이제 이민 같은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떠한 그 소수 인종에 대해서 또 그 소수 인종이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도 어떠한 그 동등한 가치를 주고 존중하는 것, 폭력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외교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국가적인 폭력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그 지금 뉴욕에서 지난 주말에 일어났었던 특정 종교인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그 소수 미국인이기는 했지만 그런 그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서도 뭔가를 격리가 아니라 벽을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벽을 세운다고 월을 세운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쓰고 있는 단어죠. 그게 그 방법이 아니다. 세계를 향해서도 그렇고 미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이제 그 협력을 해서 이뤄나가야지 되는 것.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세계가 그 뒤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게 이제 트럼프 후보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뉴욕에서 UN 그 총회에서 연설도 끝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이 며칠인가요? 9월 20일입니다. 9월 달이 열흘 남았는데 10월 달에는 일주일이 7일이죠. 그 7일 가운데서 이틀이면은 몇 분의 1입니까? 그 정도를 대통령의 스케줄에서 따로 마련을 해서 힐러리 클린턴을 돕기 위한 선거 유세도 하고 라디오와 텔레비전 인터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역시 그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 캠페인 일꾼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직 대통령이 가장 그 중요하게 하는 일들이 기금 모금이죠. 그런 것들. 그래서 심지어는 힐러리 클린턴의 그 선거 캠페인 텔레비전 그 광고의 모델로도 이제 그 등장을 하겠다. 대통령이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다 이제 허락을 받아야지 되고 초상권 같은 것이 있으니까는요. 이제는 여러 가지를 그 마무리하는 단계고 내년 1월 달이 되면은 대통령을 도널드 트럼프나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넘겨줘야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조금씩 그 태도를 바꿔서 기자회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기자회견을 조금씩 그 피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그 새로운 캠페인 그 코치라고 할까요? 자문들이 캠페이너들이 들어가면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그 절제되지 않은 말이라든가 공약 남발 같은 것이 본 선거에서 마이너스가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로버트 케네디 그 전 그 법무장관이요. 그 존 F 케네디의 동생의 딸인 그 캐서린 그 케네디가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오늘 그 조지 H.W. 부시 전 그 아버지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아버지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지 H.W. 부시와 여러 그 대화를 나눴다는 그 얘기예요. 그 캐서린 그 해밍턴 그 케네디 그 타인 그 타운샌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까지 실었거든요. 아버지 부시가 지금 92세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잖아요. 휠체어에 앉아있는 전직 그 대통령과 공화당 대통령과 이 민주당의 이제 그 민주당의 뭐 법무장관의 딸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민주당에서 미국에서 가장 뿌리 깊은 집안이 케네디 집안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는 뭐 클린턴 집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공화당의 전직 대통령의 키에 맞춰서 이 그 캐서린 그 케네디가 이렇게 그 자세를 조금 낮춰서요. 함께 찍은 사진도 이렇게 실고 나서 이것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지금 공화당 행정부에서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하겠다고 나선 처음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전 그 상무장관이라든가 공화당의 뭐 그 카를로스 구트레즈 뭐 장관이라든가 여러 그 군사 문제 전문가들이 지금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줄을 서고 있고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문제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비해서 선거 자금도 뭐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이 쓰고 있고요.
5배 이상, 5배가 뭡니까? 그리고 선거 그 캠페인 본부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비해서 어떤 지역에서는 10배 이상 많고 캠페인 스텝도 더 많은 곳에서는 10배 이상 많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아직도 캠페인 오피스가 없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물론 그 예비선거 당시에는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프리로 언론에서 많이 인터뷰를 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본선거에 가까워지면서 선거기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텔레비전 광고나 등등을 하려면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비해서는 선거자금 모으는 것도 몇 분의 1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 서로의 그 어떠한 그 선거인단 확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그 트럼프 후보가 만만치 않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데 오늘 아침에 NPR 방송은 힐러리 클린턴이 완전하게 확보하는 선거인단 수를 200명으로 봅니다. 270명이 있어야지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에 비해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확실하게 확보한 숫자를 163명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힐러리 클린턴 쪽으로 기운 사람들이 더 많아서 뭐 68명이 확실하게 기울었고 도널드 트럼프 쪽으로 확실하게 그 가져갈 수 있는 표를 22표로 보고 그렇다면 85표 선거인단 표가 이제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 토스업하는 그런 그 표인데 이 그 200대 185로 이 NPR 방송은 계산을 하고 있고 또 Real Clear Politics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계산을 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날이 가면 갈수록 많이 그 따라잡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어느 후보에게 찍을까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이 지금 그 역대 그 대통령 선거 중에서 가장 많아서 30% 정도는 된다고 하고 결정적으로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격전 지에서 지금 뭐 힐러리 클린턴이 앞서가고 있는 주도 있지만 대부분이 한두 개의 주를 빼고는 그게 오차범위 아니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앞서가는 주도 뭐 오차범위 아닌 그런 경우가 많고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이제 예정대로 되고 예정대로라는 게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예정이 아니라 보통 전문가들이 보는 예상대로 되고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뉴햄프셔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기면 그러면 오히려 이게 약간의 표 차이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제 그 LA타임스와 USC 대학이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반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실제로 점점 많은 사람이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뉴햄프셔 지금 이제 그 격전지 스윙 스테이트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 두 군데서 이긴다면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하는 게 NPR의 분석인데 현재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지지율이 막상막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0.6% 1%포인트, 1%도 안 되는 것 앞서가고 있고 뉴햄프셔주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조금 많이 앞서갑니다. 43% 대 38%. 그리고 선거는 이제 뭐 40몇일 남았죠. 11월에 첫 번째 화요일에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화당에서는 이렇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를 할 것이다. 조금 더 나아간 거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들인 그 제프씨가 선거에서 그야말로 도널드 트럼프에게 밀려나고 나서는 아, 난 공화당의 원로 중에 원로 정치인이잖아요. 그런데도 공화당의 대선에서 나는 이제 그 발을 빼겠다, 멀찌감치 있겠다. 참 애매한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발을 뺐었는데 이제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고 부시 대통령의 그 부통령이었던 댄 퀘일은 얼마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다시 그래도 공화당인데 다시 그 트럼프 쪽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말이 현재로서는 별로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공화당의 기존 정치인들도 이렇게 힐러리 클린턴 쪽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공화당의 기존 정치인 그 중요한 그 몇몇 사람들, 많은 사람, 몇몇 사람이 아니라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 선거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은 유권자, 일반적으로 그 표를 갖고 있는 보통 사람이잖아요. 보통 사람의 마음은 지금 도널드 트럼프 후보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잖아요. 9월 26일 날 첫 번째 토론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이제 차별화된 그런 그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9월 27일 다음 주 화요일에 뉴스가 지금 오늘 화요일이죠. 일주일 앞으로의 그 일주일의 그 모든 대통령 선거에 관한 뉴스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그날 아침 일주일 뒤 바로 이 시간쯤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 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테러와의 테러 그룹과의 연관이 있는가, 일반 사람들로서는 가장 관심이 있는 이슈죠. 뉴욕의 그 첼시 지역에서의 폭발 사건, 그 용의자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북한이 이례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 2차 대전 이후에 최악의 그 자연재해다 하는 그 홍수. 그런데 이제 어제 그 통일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통일부 대변인이 아직까지 그 북한이 남한 측에 어떠한 그 원조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도움을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북한을 돕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한 14만 명 정도가 피해를 입었고 그 북쪽에 그 중국과의 국경에서 그 특히 이제 굉장히 가난한 그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뭐 북한의 군인들이 지금 그 무슨 그 복구 작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동원돼서 하고 있고 국제적인 그 구호 기구가 유엔이나 적십자사에서 많이 나가서 유엔의 뭐 세계 식량 기구가 지금 그 앞장서서 이제 어떠한 식량 같은 것도 나눠주고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미국의 많은 언론들도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합니다.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또 했고 어제는 또 그 라켓 발사 그 실험 제가 앞서 헤드라인에서 시험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리는 순간 제 머릿속으로 고쳤습니다. 실험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이 새로운 그 장거리 그 라켓 엔진 실험이 미국과 한국에서는 결국은 거기다가 이제 그 위성 대신에 지금 위성을 실었는데 핵탄두를 실으면은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에서는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하면은 이게 뭐 미국 본토까지도 날아올 수 있어 하는 그게 되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로서는 도움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고 이 같은 그 한국과 그 북한의 분위기를 미국의 뭐 뉴욕타임즈를 포함한 많은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오바마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북한이나 뭐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핵이 꼭 그 주변 국가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다 그 해가 된다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경제 얘기를 하면서요. 경제 민주화 같은 것을 말하면서 북한처럼 그 폐쇄적인 나라가 얼마나 그 경제적인 그 번영이 없는가 이런 것을 비유할 때도 북한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뉴욕의 그 첼시 지역에서의 토요일에 있었던 그 폭발 사건 용의자 어제 이제 경찰과 총싸움 하다가 결국은 뭐 부상당하고 체포됐죠.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집에서 만든 그런 그 폭발물이고요. 그 압력밥솥 폭발물이고 보스턴 마라톤 폭발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ISIS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지금 수사 당국의 발표고 탈리반의 경우는 우리 그 용의자와 연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중요하게 보는 것이 사건 현장 그 인근에서 발견된 그 노트북도 아마 범인이 그 경찰과 대치할 때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알 자국이 있고 그 노트북을 이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범인이 쓴 글인데 보스턴 마라톤 그 폭발 사건에 대해서도 썼고 그 폭발 사건 용의자에 대해서도 썼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뉴멕시코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본인도 21살 땐가 아니 21살은 더 됐겠네요. 아무튼 본인도 그 2011년도에 결국은 이제 그 살해당한 것이죠. 알카이다의 리더였고 예멘계 부모 사이에서 뉴멕시코에서 태어난 알 알라키 있죠. 그 알 알라키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는 그 알 알라키가 리크루트도 많이 했고 이 그 그런 어떤 그 전투사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런가 하면은 뭐 이슬람교 그 종교 자체에 대해서도 뭐 그쪽 사람들의 그 시각에 에서 보면은 많은 그 종교에 관한 강의 같은 것도 했고 했는데 바로 이 범인의 노트북에서 이 두 그 연관된 그 한 사람과 보스턴 마라톤에 관한 그 글이 있었다는 그런 것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개의 뭐 살인 시도 혐의, 뭐 2급 살상 그 무기 소지죄 등등으로 지금 체포돼서 일단은 병원에서 이제 총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보스턴, 이 그 뉴욕의 용의자는 아직까지 그 범죄 기록은 없다고 그 돼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제 뉴저지에서 그 아버지 뭐 형제들이 같이 운영하는 식당 어제 말씀드린 그 아메리칸 그 프라이드 치킨이었었죠. 그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쪽 지역에서 발행되는 그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유니온 카운티 제일에 3개월 동안 어떠한 그 무기를 갖고 있었고 또 아주 그 저돌적으로 그 무기에 관한 그런 그 혐의로 2014년도에 복역을 3개월을 했었고 그러나 이제 대배심에서 결국은 기소하지는 않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2012년도 2월 달에도 하루 감옥에 갇혀 제일에 갔는데 그때는 이제 그 접근 금지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고 2008년도 10월 달에도 하루 그 감옥에 갔는데 트래픽 티켓을 페이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식당에서 다른 그 형제들과 같이 일을 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갔다 와서는 이 사람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1988년도에 태어나서 미국에서 언제 와서 어릴 때 왔어요. 그러나 언제 시민권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의 아버지 그 모하메드 그 라하미가 53살인데 아버지가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1989년이나 1990년도에 받았으니까 이 아들의 그 여러 가지 그 시민권 그 상태에 대해서도 좀 짐작은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식당도 사실은 2005년도에 챕터 7 그 파산 신청을 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도 어머니와 이제 별거 중이고 또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무슬림으로서 식당 운영을 하면서 뭐 영업 시간 같은 것도 일찍 원래 24시간 영업했는데 10시에 문 닫으라 해서 이거 우리 종교 차별하는 거지 뭐 인종 차별하는 거지 하고 소송을 해서 결국은 12시부터 1시 사이에 문을 닫기로 그렇게 그 판결을 받았다고 하죠. 하이스쿨도 여기서 다녔고 어렸을 때 미국에 왔으니까 용의자가요. 에디슨 하이스쿨을 다녔고 그리고 이제 그 또 그 대학교에서도 카운티 그 칼리지요. 미들섹스 카운티 칼리지에 잠깐 가서 형사법을 공부를 했는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어떠한 그 학위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또 했었고 2008년도에는 또 다른 그 뉴저지의 여성과의 사이에서 난 아이 때문에 양육비 뭐 지불해라 하는 판결도 받았었고요. 996달러.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아프가니스탄의 간계
2012년인데 돌아와서 사람이 변했다는 거죠. 뭐 진을 벗고 진과 티셔츠를 벗고 수염을 기르고 어떤 그 아프가니스탄식의 옷을 입고 또 그 패밀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 레스토랑 뒤에 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파키스탄에도 갔는데 파키스탄에서 결혼을 한 것 같다. 그 양육비와 관련된 미국 뉴저지 여성과 말고요. 다른 그 별도의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이 파키스탄 여성은 용의자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이제 그 미국을 출국했다. 그러니까 아마 파키스탄으로 갔을 확률이 높죠. 지금 여기까지가 나와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어제 그 플로리다주에서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이 용의자가 지금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게 정말 못마땅하다. 뭐 시민권자니까는 당연히 그리고 범인도 일단 그 살아있는 범인일 경우 소중하게 다뤄야지 범행의 일체를 그 또 범인으로부터 들을 수 있고 자백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수사를 해야지 되고 뭐 이런 면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면에서도 그렇죠. 미국의 그것도 또 하나의 캐릭터인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그가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치료받는 것만 못마땅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변호사도 선임될 것이 아니냐. 나는 그거 싫다 하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부하고 그 반대한다는 그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당장 뉴욕의 그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우리는 누구든지 이 용의자도 일단 그 미국의 정식 절차를 밟아서 시민권자가 된 미국 시민이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났고 부모가 아프가니스탄계라고도 하지만 그래서 미국은 모든 것이 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또 하나가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한 폭발 사건의 용의자이기는 하지만 이게 완전히 그 그렇다고 범인이 되기 전까지는 용의자일 뿐이지 뭐 길티가 아직 아닌 그런 것, 그 길티로 확실하게 증명되기 전까지는 그 무죄라는 것이 이노센트라는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아플 때는 미국에서는 누구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이것도 이 나라의 시스템이고 그러한 것들이 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그 범죄자에게나 용의자에게나 그러한 그 시스템과 미국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이 미국을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훌륭한 나라로 만들어왔고 만들어가는 미국의 가치다 하는 게 이제 마리오 쿠오모 민주당이죠. 뉴욕의 주지사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어제 캠페인 도중 한 말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번 사건도 이제 그 뉴욕 사건도 그렇지만 미네소타주의 사건도 소말리아 그 소말리아계이잖아요. 그리고 그야말로 아주 평범한 미국의 그 노멀한 그 아메리칸 키드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곳에서 하이스쿨을 다녔고 뉴욕의 그 폭발 용의자와 마찬가지로 뭐 커뮤니티 칼리지도 미국에서 조금 다녔었고요. 또 학교 다닐 때 그 스포츠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파트타임 시큐리티 가드로 일하고 있고 뭐 그런 20살입니다. 나히르 아담. 그런데 이제 범행을 저지를 때 9명으로 알려졌었는데 한 명이 추가됐습니다. 칼을 휘두를 때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물었다고 하잖아요. 너 그 이슬람교 신자냐 아니냐 물어보고 이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 역시 이 20살의 용의자도 이제 그 자신이 스스로 좀 그 어떠한 그 극단화가 된 그런 인물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미네소타의 경우는 소말리아 이외에 미국에서 이제 가장 소말리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미네소타주입니다. 2만 5천 명 정도 그 살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소말리아에 가면은 택시기사의 거의 모두는 소말리아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백인들이 그 택시 타기를 꺼려한다는 그런 얘기도 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고등학교도 다니고 그야말로 평범한 아메리칸 키즈로 불리던 그 두 명의 용의자가 미네소타에서 뉴욕에서 이렇게 그 사건을 그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도 이제는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온 이민자는 뭐 큰 문제 없죠. 예전에
뭐 뉴욕의 아이리쉬계와 이탈리아계가 많이 사니까 지난번에 그 나왔던 영화 가운데서도 있었는데 그 영화 제목을 잊었네요. 그 영화에도 그 표현이 되지만 아이리쉬계가 이탈리아계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여자가 예를 들면 아이리쉬계고 남자가 로맨틱한 관계의 남자 그 젊은이가 이탈리아계예요. 그럼 아이리쉬 부모들이 기본적으로는 싫어했습니다. 과거에 아이리쉬는 보통 그 뉴욕에서 경관이 많고 이탈리아계는 이제 갱그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말이 예쁘죠. 그 갓파더처럼 갱이 시작이 됐고 했기 때문에 앙숙이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은 다 좀 그 좀 승화가 됐잖아요. 유럽계는 이탈리아계나 아이리시계나 동화가 됐는데 그 뒤에 이제 남미, 중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미국의 이민 문제가 뭐 에이시안들은 크게 이런 사회적인 범죄와 연관이 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는 않으니까는요. 중동계의 이민자를 합법적인 이민자 또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시민권자까지 됐거나 미국에서 이민 온 중동계 이민자를 부모로 둔 미국에서 태어난 중동계 미국인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 동화 문제. 사실은 이 두 명 미네소타와 뉴욕의 그 체시 사건의 용의자 두 명은 그야말로 가장 미국의 미국 사회에 잘 동화된 그 소말리아계 아프가니스탄계의 그 젊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런 범행을 뭔가가 사회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저질렀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앞으로 미국이 또 생각을 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종교기관의 경제력이 구글, 애플 또 뭐가 있나요? 아마존 그 밖에 많은 탑10 테크놀로지 회사의 매출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미국 경제에서 종교가 돈으로 따지면 가치가 얼마나 될까 했더니 1조 2천억 달러랍니다. 여러 가지로 계산을 했는데요. 어떤 경우는 그 4조 8천억 달러까지 나와요. 이 4조 8천억 달러라는 것은 이제 종교와 연관이 있는 가정의 그 수입까지 다 합쳐서 그런 것이고 종교 그 기관이라든가 이 모든 종교에 관한 그 가치만 따지면은 1조 2천억 달러인데 이게 그 말씀드린 탑10 테크놀로지 회사 애플, 아마존, 구글을 포함해서 10개의 가치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그 종교의 가치가 결국은 그 머니 그 파워로 가서 정치 같은 것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동성결혼 반대하는 캠페인에 도 비용이 들어가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돈들이 종교 그 조직에서 여러 가지 그 포커스를 두는데 쓰이기 때문에 건강도 그렇고 교육 또 뭐 사회 뭐 언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음식 같은 것도 뭐 무료로 준다던가 하는 것. 또 사업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종교라는 것에 미국에서의 그 가치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은 이런 모든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 돌아다니고 있는 돈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제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나온 조사 결과인데 퓨 리서치사에서 이 조사를 바탕으로 또 여러 가지를 그 분석한 결과 이게 그 종교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시각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 그 파워로 뭔가 그 사회를 이제 그 종교적인 기반으로 움직여가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도 그 나오고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종교기관의 그 가치를 돈으로 따질 때 가장 그 중요하게 가치가 많이 매겨지는 부분은요. 역시 그 자원봉사가 되는데 자원봉사하는 것도 일일이 다 그 돈으로 따져본 겁니다. 이게 다 뭐 어떠한 그 계산하는 게 있겠죠. 그 자 같은 게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부인이 그 집에서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할 때 집안이라는 것이 뭐 빨리 할 때 뭐 50전 뭐 이런 식으로요 계산을 한 거겠죠. 해서 미국의
종교와 연관된 그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그 기구 뭐 내지는 곳이 그룹이 한 34만 5천 개 정도 되는데 이 34만 5천 개는 뭐 또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주고요. 왜냐하면 시골 같은 데 가서 뭔가를 깨끗하게 그 청소를 해주는 자원봉사를 한다던가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만큼 그 미국 사람들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그 종교와 많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종교 분야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경제 가치가 1조 2천억 달러나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웰스파고 은행에 대해서 오늘 그 USA Today가 사설에서 Wild West at Wells Fargo 이런 그 제목을 붙였는데 웰스파고의 그 관계자가 지금 의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뭐 질문에 대해서 뭐 답도 하고 질타도 받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설에서 USA Today가요. 2008년도에 우리가 2008년이 오래됐네요. 2년만 더 있으면 10년이에요. 그때 회복되지 않은 경기가 이렇게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뭐 탐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나쁜 것인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뭐 파생상품도 많이 만들어냈고 만들어낸 본인들도 모르는 것으로 돈만 엄청 그 벌고 그런 등등 다시는 이런 일은 없어야지 되겠다 하고 하기는 했는데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품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아니 웰스파고도 다른 은행보다 성과 많이 내라고 직원들을 이리저리 압박을 하고 하루에 그냥 세 번씩이나 그 매니저 전화를 해서 오늘 신규 어카운트 몇 개 받았느냐고 하도 독촉을 하는 바람에 그 어카운트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몰래 가짜 어카운트나 크레딧 카드를 받아서 돈 원래 그 오리지널 어카운트에서 빠져나가게 하고 결국은 뭐 은행이 벌금을 뭐 100만 1000만 원 1억 8500만 달러를 물고 그렇게 한 일반 직원들 5300명을 해고를 시켰는데 그리고도 올해 말에 은퇴하는 그 분야의 CEO가 뭐 벌금이 1억 8,500만 달러인데 1억 2,500만 달러인가를 지금 뭐 챙겨가지고 나간다고 하잖아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그 사람 돈을 왜 주냐. 그렇게 했는데 하는 얘기를 어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USA Today가 사설에서 하는 말이 뭐 거의 그 대동소이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의 그 문화인데 아직도 이렇게 은행의 탐욕은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언론에서 지적한 거 제가 어딘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하나 웰스파고 은행이 이렇게 돼서 좋은 것 하나는 지금 뭐 공화당이나 아니면 현재의 의회에서도 그렇고 또 그 공화당의 그 대선 주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잖아요. 월스트리트나 금융 규제에 대해서 그런데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규제안 같은 것도 없애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번에 그 웰스파고 그 은행의 이런 비리로 인해서 좀 그 멈추게 됐다. 그러니까 규제가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 들어와서 만들었던 규제가 그 정도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 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애완동물이 아플 때 정말 100달러, 200달러 정도는 자주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LA타임즈의 마크 오펜하이머라는 작가예요. 세 권의 책을 쓴. 이 사람이 이제 똑같은 경우를 경험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글이 실렸는데 12살 된 그 강아지인데 보니까 그 테스트를 하는 데만 1000달러가 든다고 하고 테스트를 하고 나서 이게 암이라는 겁니다. 그럼 치료를 해야지 되는가 마는가 만 달러
정도가 드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만 달러면은 뭐 이태리에 어디 2주일 베케이션 갔다 오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요. 내가 추울 때 아주 따뜻하게 나를 그 이렇게 감싸주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강아지 그 눈빛 있잖아요. 그런 것들 털빛, 털의 느낌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되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애완동물이 사람을 친절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아, 이게 어떻게 해야지 되지 하다가 내가 만약에 숨져서 천국에 갔었을 때 돈이 없어서 그 아이를 잃은 엄마의 얼굴을 보면 이거 강아지의 치료비에 써야 돼 아니면 자선단체에 기부를 해야지 돼 이런 고민을 막 하다가 결국은 우리 강아지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앉아있다가 어느 정도 그 시한부 인생은 잡은 겁니다. 그리고 수술의 결과도 확실히 모르고요. 이렇게 나랑 같이 기간이 있으니까 준비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자는 게 이분의 결론이랍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